인터넷 공간에서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말 빡세다. 그러나 사전에선 찾아볼 수 없는 말입니다. 그러니까 개강날 수업이었는데 보통 출석 체크하고 그 한 학기 동안 공부할 그 참고 도서, 주교재 이런 부분들을 소개하는 걸로 이제 보통은 다 알고 오는데 저는 약간의 개괄 강의를 통해서 한 학기 동안 그리고 우리가 공부해야 될 그 소설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자 이런 이제 언급을 했더니 그 많은 수강생들 속에서 이곳저곳에서 옹성옹성 빡시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빡시다가 무슨 뜻인가 대충은 알겠는데 저 역시 이제 그 정확한 뜻이 궁금했습니다. 그래서 사전에도 찾아보고 그런데 사전에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. 빡빡하다 뭐 이런 힘들다 뭐 이런 거는 되지만 박시다 박세다도 없고 빡세다도 없었어요. 이제 그 다음으로 가는 그 단계가 인터넷 검색에 의존하는 거죠. 인터넷을 통해서 빡세다를 치는 순간 뭐 굉장히 많은 그 검색 창이 뜨더군요. 그 중에 하나는 군대에서 주로 요즘 젊은이들이 훈련이 빡세다라고 해서 빡빡하고 세다, 힘들다, 뭐 고되다 이러한 뜻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. 이런 언어들은 빡이라는 이런 센 발음보다는 뭐 고되다라든지 약간 평범한 식으로 힘들다라든지 이런 평범한 언어를 씀으로써 우리 말 자체가 좀 순화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. 빡세다는 일이 세다, 고집이 세다의 세다와 하게 센 말, 빡이 더해진 말입니다. 비슷한 의미지만 좀 더 부드러운 어감에 고되다, 팍팍하다, 버겁다 등을 써도 힘든 마음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요?